과연 암행어사 몇 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돈은 쪽쪽 다 공개 재판하고 다 처형해 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여군장 교육을 싶은 김정아입니다. 오늘도 김정아TV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 김정아TV는 네, 한글 자막을 완전히 없애고 영문 자막으로, 자동 번역 영문 자막으로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한 가지 좀 축하받을 일이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네, 드디어 구독자 3,000명이 넘었습니다. 참 힘들게 한 분 한 분 너무나도 소중하게 구독을 해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000명 축하를 해야 되나요? 네, 5,000명대 제가 축하 방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 제가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는 장비들이나 다양한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예, 열심히 응원해 주신 덕분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 더 큰 힘과 더 용기를 얻고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간에는 정책 비난을 한 북한의 간부가 피해 복구 현장에서 공개 재판을 당하고 또 북한 정부가 이러한 흔들리는 민심 때문에 암행 어사까지 출동시켰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NK가 9월 21일자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당 정책 비난 간부 지휘관 두 명이 수해 복구 현장에서 공개 재판이 됐습니다. 만년대계 힘을 왜 안 쓰나 라는 비난의 소리가 지휘부 귀에 들어가서 3,500명 앞에서 반동분자로 낙인 찍혀 공개 재판을 당한 사건입니다. 북한이 인민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장마 및 피해 복구 전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강원도 수해 복구 현장에서 당국의 정책을 비난했다는 이유로 군 간부들을 공개 재판 후 체포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군 소식통에 따르면 15일 밤 강원도 이천군에 파견된 5군단, 이게 군 간부들입니다. 5군단 강원도 평강군 소재에 있는 직속 사관대대, 사관대대가 직속 사관대대가 사관 양성연대 같은 이런 사관들을 교육하는 이런 부대입니다. 직속 사관대대 참모장과 사회건설지휘부로 파견돼 내려온 건설관리국 여단 후방부 여단장이 술자리에서 당국의 처사를 비난하고 또 서로 맞장구를 쳤답니다. 먼저 참모장은 우리나라는 매해 쿤물 홍수에 허물어진 집, 공장, 도로들을 복구하면서도 치산치수 같은 만년대계 사업에 힘을 안 넣는다. 맨날 있는 군대만 돌격 앞으로 하면서 군인들을 배불리 먹이지도 못하고 혹사시키니 전쟁이 일어나면 끝장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틀린 소리 아니에요, 이게. 이는 하기훈련 기간, 7월부터 9월이 하기훈련 기간입니다. 하기훈련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의 지시 한마디에 군인들이 피해 복구에 주력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불만이기도 하다고 기사는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동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하계훈련을 정말로 심각하게 주도한 적이 거의 없어요. 실제 말로는 하계훈련이라고 하지만 하계훈련 기간에 오히려 동계훈련을 더 집중적으로 엄하게 처벌을 했지 하계훈련 기간에는 외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출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그것을 엄중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군에서 제가 북한군에 있을 때 하계훈련을 그렇게 심각하게 했던 기억이 거의 없거든요. 하계훈련 기간에는 오히려 정치상학이나 군사상학 이러한 교육들을 하면서 오히려 바깥에 햇볕이 따가울 때는 실내에서 병사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기간이 오히려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하계훈련 기간에 뭐 무상강행군은 뭐 1년 동안에 계속 뭐 주말마다 진행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거 하는데 하계훈련 기간에 무상강행군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난이도 있게 그리고 조금은
강도가 세게 조금 진행한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학예훈련 기간이라고 해서 농촌지원에 안 나간 적이 없었거든요. 학예훈련 기간에도 농촌지원 다 나갔습니다. 농촌지원 현장에 나가서 오히려 학예훈련이랍시고 뭐 군사교육이나 정치상황이나 이런 교육을 진행한 거예요. 훈련을 본격적으로 한 거는 동계훈련이 북한군이 가장 집중적으로 하는 겁니다. 기사에서는 학예훈련에 대한 불만이라고 했는데 저는 요 마디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네요. 이에 여단장은 당에서는 말로만 다 해먹는다. 선전하고 명령하면 우리 군민이 모두 돌격대가 되어서 못 먹으면서도 이런 개고생을 한다. 불쌍해 죽겠다 하고 답했다고 합니다. 현장 간부들이 서로 상부의 잘못된 지시에도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위로한 셈이죠.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전해줬던 자연복구 피해 현장의 그 실태, 얼마나 열악한 실태, 이렇게 내몰릴 때 군인들이나 주민들이나 다 같이 고통받는다라고 지적한 부분이 지금 이분들이 이 안전자리에서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술자리 내용이 어떻게 간부 지휘부에 전달이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술자리가 벌어진 건설관리국 여단 지휘부 천막 안에 음식을 날라주던 사회통계원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불만을 엿들으면서 시작이 됐다. 바로 강원도 피해 복구 지휘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그는 이틀 후인 17일 오전 작업이 시작 전 피해 복구 동원된 주민과 지역 주민, 피해 복구에 동원된 군민과 지역 주민 3,500명을 모아놓고 공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20대 여성에 대한 정체 제가 알려드릴까요? 이게 보나마나 분명히 보위부 정보원입니다. 보위부 협조원이든지 보위부 정보원인, 보위부 정보원은 열 손가락 손지상을 찌르고 각서, 문서를 씁니다. 그리고 보위부 정식 정보원으로 채용되는 거고 협조원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일반 주민들, 야 너 그 주민이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떠한 약점이 있거나 아니면 그 주민이 어떠한 뭐 조금 충성도가 있는 사람이거나 그 주민이 이제 하는 역할이 조금 중요한 역할이거나 할 때는 보위부에 이런 정보를 제공해라 라고 요구를 하면 북한 주민 누구나 다 그 요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사회 시스템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여성은 100% 북한 보위부의 협조원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에서는 어떤 말이 있는 줄 압니까? 벽에도 귀가 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예, 북한에서는 실존합니다, 이게. 그래서 북한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상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 한번 잘 보십시오. 기사에서는 살짝 흘려가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주목된다는 거죠. 이 자리에서 참모장과 여단장은 당정책을 헐뜯고 국민 전진에 저해를 주는 반당적 행위를 한 인물들이라는 낙인이 찍혀 끝내 공개 체포됐다고 합니다. 특히 이후에 여단장은 국가보위성에 넘겨지고 참모장은 군보위국, 보위사령부에 허송됐고 체제 비난 동향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공포 분위기를 일부러 조성했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시범인 것 같습니다. 시범이라는 것은 어떠한 사람들한테 대중적인 사람들한테 너 잘못한 거 여느 때 같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사람들을 다 모여놓고 공개 재판하듯이 공개 체포를 한 거예요. 현장에서. 이걸 할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만큼 지도자의 권위를 훼손시킨 것은 용납을 안 한다. 둘째, 그만큼 민심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이들이 굳이 비공개 체포를 해도 될 것. 사람들 다 모여놓고 공개 체포를 하면서 그 현장에 있는 주민들한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가지고 찍소리 말고 너네 당정책에 따라라 라는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겁니다. 북한 사회는 바로 이런 사회입니다. 그러면 북한 당국이 이러한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잡기 위해서 무엇을 했냐? 암행 의사를 주도시켰다는 겁니다. 똑같은 데일리 NK 기사인데요. 21일 날 1시간 뒤늦게 올라온 기사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아마 제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내 주요 간부들이 함경남도에 파견됐는데 조연주는 암행 의사라고 했습니다. 이 내용의 가장 핵심적으로 보니까 함경남도의 김재룡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조연준 전
당 검열위원회 위원장 등 당일꾼과 내부 부총리 한 명이 내려와서 현지에서 당적 지도 및 사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졌는데, 문제는 왜 이들을 암행어사라고 하냐. 이들의 얼굴을 본 사람이 없답니다. 특히 조현준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조현준 외에도 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 한 명이 더 내려왔는데, 그게 누군지 누구도 얼굴을 모르고, 이들이 현장에서 직접 다니면서 조사한 내용은 김여정에게 직보로 올라간답니다. 북한사의 이슈의 대부분에서 거진 김정은 이름이 왜 안 보이는 것 같죠? 모든 그 안에 북한 주민의 동향과 당 지도 역할, 그리고 그 민심에 관련된 모든 이슈는 거의 김여정에게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준 같은 경우에는 부관 두 명하고 의사 한 명하고 운전수 두 명을 대동하고 본차와 대기차 등 차도 두 대를 동원해가지고 함경남도로 일주하는데, 특히 차에 중앙당 번호가 아닌 함경남도 번호를 답니다. 중앙당 번호 같은 게 216 번호를 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평양의 번호를 달아야 되고요. 그런데 이게 함경남도 번호를 달게 되면, 아 그냥 함경남도 차량이겠거니 라고 함경남도에 뭐 어디 간부겠지 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그래 함경남도 번호를 달고 돌아다니고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태풍 피해 현장에 있는 군민들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시간으로 김여정에게 보고되는 것 같다라고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 북한 주민들은 간부이면 벌써 자세가, 간부들은 피부 색깔이 다르고요. 잘 먹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처럼 피부 색깔이 거칠하지 않습니다. 잘 먹기 때문에 피부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몸집이 다릅니다. 그리고 차량이 아무리 함경남도 판을 달았다 해도 북한의 차량 중에 가장 고급진 차량을 이들이 탔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 일반 주민들은 가려보죠. 그런데 과연 이들의 실체, 간부들한테 아무 말 쉽게 못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왜냐면 잘못 걸리면, 북한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난다. 네.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달아날라고 간부 풍채 좋은 사람들한테 아무 말이나 못하거든요. 그게 탈북민들이 한국에 맨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이 있죠. 한국에는 다 사장이라고 배 나온 사람이 많아서. 북한이 이렇게 암행어사까지 출도시킨 것은 그 안에 내부 사정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흔들리는 민심, 과연 북한이 옛날에 존재했던, 네, 양반 시대에 존재했던 암행어사까지 출도를 시키면서까지 과연 이들이 이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 중간다리의 역할을 하는 간부들을 이렇게 공개 재판에서 체포를 하게 되면 이것이 결국 간부들한테 민심이 이제 또 흔들리는 동향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과연 암행어사 몇 명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하고 보는 족족 다 공개 재판하고 다 처형해 보십시오. 뭐가 되겠냐? 과연 북한 사회 내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앞으로 더 진전되는 내용이 더 궁금해집니다. 또 다른 북한의 피해 복구 현장 소식을 연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정아TV 구독, 좋아요, 알람, 댓글로 많이 응원해 주시고 시청해 주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요군 장교이고 싶은 김정아였습니다. 주석!